간밤 있었던 글로벌 주요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버스너 5 시간에서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여러 가지 금리 인하 시기 지연과 관련된 우려 때문에 미국 시장을 이끌고 있던 매그니피센트 7 주가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다만 어제는 일부 종목들 위주로 다시 반등 흐름이 나와줬는데요. 이러한 기조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시장 분위기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될 게 주요 지표들과 또 금리 인하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PCE 발표를 앞두고 아직까지 미국 안에서의 기조는 비슷한데요. 유럽 쪽에서는 확실히 6월이 되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아주 유세한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학자들을 기준으로 현재 투표를 진행해본 결과 총 97명 중 91명 같은 경우는 오는 6월 유럽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금리 인하 속도와 폭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 금리 인하 반대를 줄곧 주장해왔던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총재는 완전히 확신하진 않지만 그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독일 중앙은행 분데스방크 총재, 슬로베니아 중앙은행 총재도 그러한 조치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한편 미 연준 파월 의장은 지난주에 최근 데이터는 금리 인하에 대한 더 큰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6월 피벗이 어렵다라고 시장에 힌트를 주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제 발표되는 PCE 함께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시장의 기조를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닝 시즌이 막 시작이 되고 있죠. 미국 안에서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을 기준으로 현재 전망도 엇갈리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에 이익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의견은 하향 조정이 나온 상황인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매그니피센트 7의 실적을 놓고 봤을 때는 전분기 대비해서 40% 정도의 수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치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AI 사업 집중도에 따라서 실적 희비가 크게 엇갈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와 아마존, 메타,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는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률이 예측되는 반면 이 AI와 관련돼서 크게 모멘텀이 없는 애플과 테슬라는 성장률이 뒷걸음질을 칠 것으로 현재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익 성장률이 가장 높은 기업은 글로벌 AI 대장주로 꼽히는 엔비디아인데요. 1분기에만 이익이 405% 급증하면서 매그니피센트 7의 실적 성장을 떠받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여기에 아마존도 149%로 세 자릿수 이상의 이익 성장률이 현재 전망되고 있고요. 애플과 테슬라는 역성장과 관련된 이 부진한 기록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애플의 이익은 3% 감소, 그리고 테슬라는 무려 38% 급감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테슬라를 제외하고도 빅6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으로 조정을 했는데요. UBS의 조나단 굴룸 같은 경우는 빅6의 투자 의견을 기존 비중 확대에서 중립으로 하향했습니다. AI에 대한 의구심이 아니라 주가 수준 대비 이익 성장 속도가 빠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과요. 어려운 경기가 투자 의견의 하향 이유다라고 전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와 애플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업들의 이익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주가가 이익률을 따라오지 못한다라는 부분에서는 일단 한번 쉬어가야 되는 분위기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또 실적 발표를 이어가는 테슬라의 소식만 따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미국에서 가격 인하 발표를 하고 또 주말 사이 중국에서 추가적인 가격 조치 경쟁에 취한 테슬라가 오늘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나오면서 결과적으로는 52주 최저가를 다시 한번 찍은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일론 머스크가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이야기를 전해올지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전기차 자체가 시장 안에서 침투율이 내려가고 있는 부분도 걱정이 되지만 앞으로 저비용과 관련된 모델을 어떻게 추진할 건지 또 중국 안에서 관련 전기차 브랜드들과 어떤 경쟁을 보여줄지 그리고 앞서 발표했던 로보택시와 자율주행과 관련된 업데이트는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일론 머스크가 해답을 명확히 해줘야 될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선 테슬라는 이미 1분기 출하 대수를 공개하면서 저조한 실적을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월가에서는 중국 사업 악화 등의 영향으로 테슬라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보다 40% 급감하고 매출은 4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가격 인하로 인한 추가적인 수익성 하락으로 2분기 실적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테슬라의 판매 부진은 시장 자체에 대한 비중 축소도 있지만 현재 새로운 차량을 출시하고 있지 않고 저가형 모델이 없는 게 투자자들의 가장 큰 불안 포인트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은 기존 차량의 가격을 낮출 때가 아니라 빨리 저가형 뉴 라인업을 보여줄 때다라고 말이죠. 추가적으로 소식이 전해질 수 있을지 또 다른 모멘텀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일단 오늘 발표되는 테슬라의 실적 주목을 해보시죠.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I와 관련된 모멘텀이 계속 부각이 되면서 이제 또 주목받는 건 시장에서 전력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기술을 설비가 따라오지 못한다라는 게 시장의 전반적인 총평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샘 올트먼은 최근에 태양광 스타트업에 2천만 달러를 투자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번에 샘 올트먼이 투자한 회사는 엑소와트라는 기업인데요. 샘 올트먼뿐만 아니라 월가 유명 VC인 앤드리슨 호르위츠도 투자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엑소와트는 널찍한 패널을 사용하는 일방적인 태양광 업체와는 달리 렌즈를 사용해서 태양광열을 모은다라고 하는데요. 이 렌즈를 통해서 태양광을 한 대 모은 이후에 열로 변환하기 때문에 발전 효율뿐만 아니라 비용 절감 효과도 큰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IRA 등에 대한 보조금 없이도 킬로와트 시당 1센트 정도로 낮은 가격에 전기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엑소와트의 목표라고 하는데요. 이 정도 가격이면 에너지가 풍부해서 전력 요금이 저렴한 텍사스주보다도 더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현재 전력 확보는 AI 기업들이 당면한 최대 과제로 꼽히고 있죠. 지금 데이터 센터 증설로 인해서 전력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지만 이를 따라올 수 있는 설비가 글로벌적으로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글로벌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또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모습일 것 같은데요. 관련 소식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시죠.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암호화폐가 비트코인이 주말 사이에 반감기를 지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미국 증시 안에서는 관련주들이 반짝 랠리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많게는 두 자릿수 이상으로 올라가는 종목도 장중에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코인베이스나 마라톤 디지털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도 지속적인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 업계 전문가들도 앞으로 계속적인 우상향이 기대가 된다라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번스타인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주식과 관련해서 투자자들의 수요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비트코인 ETF가 출시되기 전에 이 암호화폐 채굴주들에 대한 수요가 높았지만 이제 비트코인 ETF 출시 이후로는 어느 정도 분산이 된 상황이다라고 현실을 또 설명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관련주들의 수요 계속해서 가격으로 급증이 될 수 있을지 암호화폐 관련된 종목들도 함께 파악을 해보시죠. 지금까지 머스 노우 5 시간이었고요. 월가에서는 또 간밤 어떤 소식들을 전해줬는지 생생한 현장의 소리로 함께하겠습니다. So I think what we saw, especially what's driving the stocks, what we saw last week was a big tech sell-off, and this week is an anticipation of the first big tech companies reporting their names, reporting their earnings. So actually there's a lot of nervousness in the market, and they're expected to grow their earnings over 60% in the first quarter. So that's actually a pretty high bar to clear. So what we see in the market is an anticipation and kind of, yeah, what will happen, by how much will they, what they will report, will they miss, will they exceed, by how much, and especially what they will guide going forward.
So coming into this earnings season, and we are still very, very early on, about 14% of companies already reported. But what we already see is expectations are very high coming into this earnings season. And what we saw with companies beating their earnings, they get rewarded less likely positive. And companies who miss their earnings are punished much harder than average. And we think that has something to do with the expectations coming into this earnings season, and also with the market overall is overvalued. So companies have to beat by a higher percentage to get rewarded positively by investors. And less negatively misses will lead to more punishment.